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며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일치시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이 예식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과 영성체 시간에 소지품을 주의하시고 휴대전화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입당성가 481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여러분들 세례성사 받게 되십니다. 하느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미사 기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써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라.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지는 곳에서 해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왕자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내려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향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의 필립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즉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잠시 후에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해온 가톨릭 교회에서의 세례 성사를 받게 됩니다. 예, 기분이 어떠세요? 그저 웃지요. 예. 6개월 동안 주어진 여정을 달려온 여러분들 각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세례를 받을 여러분들의 대부모가 되겠다고 수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부모는 새 영세자들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새 신자들이 주일 미사를 빠지고 싶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동반자요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예비자교리 강사 수녀님, 또 바카타리나 수녀님, 성교부 봉사자들, 나눔교리 봉사자들, 또 우리 성가대 복사단 해설해 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봉사의 수혜자가 되셨으니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빠른 시일 내에 뭐 내년이 되겠지요. 견진성사를 받으시라고 또 단체 활동도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주일미사 끝나고 신부님들, 수녀님들 인사하실 텐데 찾아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례달력상으로 우리는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천주교 신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희망을 간직함으로써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가축들이 머무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를 받는다고 해서 일상이나 외적인 모습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성사를 받은 후에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예전의 마음으로 예전의 시선으로 예전의 습관대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한없이 부족한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서
하나의 세례를 통해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사랑하는 예비신자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수님 제자로 불러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청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껏 이 미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세례 성사 예절이 진행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례사제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청하고 있고 청하고 간구할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은 참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또 유형무형한 만물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세례를 청하면서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였다면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으며 형제들과 일치하여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신자가 되려고 행한 것입니까? 이제 대부 대모님께 묻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대부 대모로서 이 후보자들이 오늘 입교 성사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후보자들을 위하여 대부 대모로서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였으니 이 후보자들이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도록 계속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이 종들을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시어 예전부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다가 오늘 교회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비를 베푸시어 이 사람들이 주님 사랑의 계획을 기꺼이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참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사들을 청하는 이 사랑하는 세례 후보자들과 우리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새 생활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세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게서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후보자들을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온갖 성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후보자들이 세례 성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 죄에 대하여 죽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온 세상이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죄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주셨으니 이 종들을 위하여 바치는 저희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간계에 넘어갔던 이 종들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였으니 성자의 순환과 부활로 이 종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보호하시며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 예비 신자들에게 구원의 기름을 바르오니 주님의 힘으로 보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주례사제께서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항상 보호해 주시도록 기원하며 여러분에게 구원의 성유를 바르실 것입니다. 예비자 여러분은 차례로 제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성가 61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협조자 성령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세례를 청하는 하느님의 종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자비를 간청합시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으니 그들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하느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곧 이 물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기를 간청할 것입니다. 이제 세례받을 여러분에게 모든 성인들의 도움과 통공이 있기를 간구하며 성인 호칭 기도를 성가대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주 하느님, 성사의 표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힘으로 구원의 신비를 이루시니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이 세례성사의 표징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태초에 성령께서 물 위에 머물게 하시어 그때 이미 물이 거룩하게 하는 힘을 지니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홍수를 통하여 죄를 씻고 그 물의 신비로 생명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셨나이다. 하느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마른 발로 홍해를 건너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세례받은 새 백성의 예표로 삼으셨나이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축성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으며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나이다. 하느님, 교회의 정성을 굽어보시고 교회 안에 세례의 샘이 솟아나게 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외아드님의 은총을 이 물에 부어주시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 세례성사로 온갖 묵은 허물을 씻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 성자를 통하여 이 샘에 성령의 힘을 가득히 부어주시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힌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례 사제의 질문에 여러분은 예 끊어버립니다와 예 믿습니다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자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이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몸소 구원의 축성 성유를 바르시어 주님의 백성이 된 이 교우들이 사제이시오 예언자이시며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이제 새로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흰 옷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깨끗이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식의 절정인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과거의 묵은 생활을 벗고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결심을 굳게 하며 이 세례식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영세자들은 대부 대모와 함께 제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가 1번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대부 대자와 대모 대녀는 서로 마주 보십시오. 이제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초에서 그 빛을 받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주는 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영세자들은 모두 대부 대모와 함께 초를 서로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대부는 새 신자에게 빛을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또한 한결같은 믿음을 간직하여 하늘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가십시오. 아멘. 초는 끄지 마시고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례 예식이 끝나고 미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제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지향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어 언제나 우리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힘과 용기를 주시어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진실을 밝히고 주님의 정의를 전하는 신실한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오늘날 세상의 이기적인 흐름을 바로잡아 주시어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안에서 참 행복을 찾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살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이웃을 저희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깨닫고 사랑의 실천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영세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저희가 이 성사로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시고 오늘의 이 순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새 영세자들과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촛불을 끄고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성가 220번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332번 부르시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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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주님 부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영성체 시간입니다. 성체를 모실 분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부터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체성가 159번 부르시겠습니다. 가톨릭 여성합창단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부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개근자 명단 먼저 호명할 텐데요. 개근자 분들은 이 앞줄 나오셔서요. 한 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식은 6월 주일반 강사 수녀님이신 데레지아 수녀님과 바카타리나 수녀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개근자 명단 6월 금요반입니다. 김미영, 힐데가르트, 김선아, 로사, 홍정민, 마리아, 김슬기, 첼리나, 이창훈, 안드레아, 정민기, 미카엘, 정수현, 베로니카. 6월 주일반 개근자 명단입니다. 박찬호, 마테오, 이명숙, 에디타, 신미경, 니나, 박애영, 마리스텔라, 이진원, 임마누엘, 정선윤, 베로니카, 이민정, 미카엘라, 장미희, 로사, 홍윤희, 이사벨라, 전선미, 마르가리타, 심정희, 릴리아나, 민지영, 마리스텔라. 선물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뒤로 돌아서 인사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이제 정근자 시상하겠습니다. 정근자 6월 금요반 정근자 명단입니다. 김경미, 에스테르, 박지윤, 첼리나, 심윤희, 엘리사벳, 이형희, 마테오, 장기석, 제르마노, 이정희, 소피아, 최보영, 보나, 문정원, 라파엘. 6월 주일반 정근자 명단입니다. 박상규, 다니엘, 이봉래, 안나, 이보영, 테레사, 이혜림, 요한나, 마르크. 언제 한번 명동성당 이 앞에 서보겠습니까? 네. 다시 뒤 선물 받으신 정근자분들 뒤로 돌아서셔서 인사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첫 영성취하신 백규진, 카타리나, 서소현, 안젤라, 박성열, 요셉, 조선혜, 로사 네 분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도 제가 아까 강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지요. 6월 금요반 선교부 조진영 로사, 조유경 유스티나, 이하연 미카엘라, 6월 주일반 김데레지아 수녀님, 선교부 김홍기 다니엘, 박혜령 세실리아, 나눔교리 봉사자 박지연 수선나, 이길선 안나, 이희정 아델라이데, 이정은 세실리아,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성가대와 해설자, 복사하신 우리 친구들, 오늘 세례식 한 시간 내에 끝내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대부모님들, 이렇게 와주신 학행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특별히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6개월 동안 잘 버텨준 우리 각자에게도 감사하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갖고 오신 성물 있으시죠? 네, 모두 일어서셔서 성물을 들고 계시면 제가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대근 정근하신 분들 상품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깨질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늘 필요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 여기 있는 이 성물들을 축복하시어 이 성물을 전달받는 이들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가 착고회 성사 날짜를 말씀을 안 드렸죠. 예, 착고회 성사는 내년입니다. 벌써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요 옆쪽에 있는 빨간 벽돌 건물 문화관 2층 소성당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단체 사진 촬영, 날씨가 추워서 실내에서 명동성당 대성전에서 할 텐데 아까 대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단체 사진 먼저 찍고요. 그 얘기는 우리 핸드폰 좀 자제 좀 해주시고 단체 사진 찍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진 개인적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479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